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시세의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다투시리이다. 아멘. 본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찬양의 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죄악에서 돌이킨 자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원수들의 위협에 해방되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그 사악한 나라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굳건히 이기고 지키는 그런 환난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예찬의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예찬의 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보십시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힌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따라오게 되죠. 추종하고 있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 무덤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런 자리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게 하시, 홍해를 가르치게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를 밑바닥처럼 건너왔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군마를 가지고 몰려왔을 때에 그 홍해가 이제 완전히 한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 수장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에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본장에서도 예전에도 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들이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메데파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피하는 그늘이 되게 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한과 같이 그랬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한과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폭양이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말 덥습니다. 35도 서울만 해도 35도 이렇게 36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열대야가 또 밤에는 계속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과거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시나이 반도에서 느꼈던 그 폭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구나라고. 이보다 훨씬 더 덥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러한 폭양과 폭염
이런 것들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물리치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 영적인 군대로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노래하는 찬양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